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청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테스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현대건설 편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4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11일에 진입했던 엠노 살펴보겠습니다. 21,075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8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엠노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뭐 편입가나 목표가를 보시고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무상증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1대1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매수가랑 목표가가 전부 다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권리 락대 이제 조금 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이제 가격의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무증 자체가 어쨌든 실적 이제 잉여금이 많이 있는 부분을 자본금으로 넘기면서 이제 주식수를 늘리고 유통주식수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약간의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식의 이런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비중만큼 이제 이벤트를 또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벤트가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 금세 그 이제 이전의 가격대까지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SCM 쪽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권리락 이후에 보통 통상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좀 가격의 하락폭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오히려 좀 물량을 추가적으로 좀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를 사실 그냥 이렇게 절반 정도로 감액을 한 수치로 지금 입력을 했는데 그대로 네. 25,000원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네, 뭐 똑같이 유지를 해도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엠노 지금 뭐 무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조금 더 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펀더멘털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저희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유지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구리 관련 섹터를. 구리요? 네, 최근에 네. 이제 뭐 알루미늄 정거래를 좀 튀겼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쪽 관련된 이제 부분도 네.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구리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가격 상태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이런 회복 시그널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뭐 탈탄소라든지 전기차 이런 이제 다양한 부분에 또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구리가 괜히 이제 닥터쿠퍼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칠레라든지 페루 광산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생산량이 나타나는 지역인데 코로나에 대한 지약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에 대한 차질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뭐 보크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원자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들을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공급량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요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업황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뭐 구리라든지 뭐 철강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산업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하면은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탈산소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로 구리 가격이 25년까지 약 지금보다 한 70%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 최근에 유가도 가격에 대한 뭐 100달러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리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 지금 구리 관련주 살펴주셨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구리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고려화연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풍산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세적으로 이제 한번 구리 가격의 대세적인 시세가 나올 때 이제 고가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한 8개월 정도 좀 쉬어가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증시가 한 3월 정도까지는 좀 변동성이 상당 부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좀 안정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LME 전기동에 대한 가격들이 높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이 이 실적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동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개입으로 사실 구리 가격에 대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지역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외 기업 쪽에서는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구리라든지 금 관련된 기업인데 이미 전고점 이상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 이제 구리나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을 상당 부분 좋게 움직이는데 국내 종목이 조금 이제 뒤늦게 따라간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에 대한 매출 비중도 30%가 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총알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말에 이런 관련된 이제 총알 관련된 이제 수주도 좀 있었고 내수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수출량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견조한 실적들 좀 깔아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사주 매입 공시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자체는 219억이고요. 3월 말 정도까지, 3월 28일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투자 심리의 개선들 좀 기대가 될 수 있겠고,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 확대에 따른 수혜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미뤄졌던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이런 인프라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또 수혜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4만 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매물대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구리 가격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이런 회복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전고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원인데 해당 라인이 이제 한번 가격의 폭락이 나온 이후에 지지를 만들어내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땐 다시 한번 전 저점 뚫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풍산이었습니다. 여타 구리 관련 종목들과 좀 차별점이 있다면 오랜 시간 좀 쉬었고 이제 좀 반등의 기미가 나오고 있다는 차트적인 분석도 함께해드렸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지금까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